만약에 같은 동네 주민으로서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치면 어떡하죠?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아! 무슨 빵? 아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남의 손을 잡고 미쳤어요? 아니 이게 뭔데 나? 봐봐요. 나 같은 친구 있으니까 좋지. 친구? 그쪽이 내 친구예요? 그럼 아닌가? 빚쟁이인 줄 알았는데 난. 빚은 빚이고 우정은 우정이고. 추억에 남겨져 갈 거라고. 나 아줌마랑 악수 한번 하면 안 되나? 그동안 고마웠어요. 대기시킬까요? 아니야. 나 혼자 갈 거야. 결혼한 건 없나요? 이걸로 하자. 그냥 집에 있겠다니까. 이혼은 그런 거래더라. 혼자서 고기 먹고 혼자서 거울 보고 말하고 아무 데서나 셀카 찍는 거. 그래서 이혼남인 거 티내기 싫어서? 나 오늘 중요한 결심했다. 무슨 결심? 그런 게 있다. 여보세요? 어, 왜? 알았어. 안 가져왔어? 새로 개통하느라. 왜? 아버님이 위독하신가 봐. 갑자기 쓰러지셨는데. 솔직히 말해. 위독하신 거야? 돌아가셨대. 손썹을 겨를도 없이. 저녁에 집에 좀 들러. 네 아버지 요새 혈압 수치가 너무 높아지셔서 요양 중이셔. 이번 주는 좀 그렇고요. 다음 주 초에나 좀 찾아뵐게요.